오늘의 소식. 오늘의 소식 시작합니다. 먼저 워싱턴. 미국은 25일 북조선 당국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며 미국에 대한 긴장 수위를 높였던 성탄절을 맞아 북조선의 동맹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4일과 25일 정찰기 넉 대를 동시에 한반도 전중에 띄워 북조선 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일단 북조선의 성탄절 선물은 실행되지 않은 채 날짜를 넘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북조선 당국이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미북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북조선 도발 위협에 노출된 현재의 형국은